깜짝이야. 아, 꽃무늬인 거지? 어. 아이씨, 이거 진짜 디자인 잘못됐다. 이거 불면서도 기분 이상할 것 같은데? 아, 나 안 불 거야. 이거를 왜 그렇게 했지? 가운데를 왜 그렇게 했지? 어우, 난 먹기 싫을 것 같아. 나도. 디자인 페이스 so bad. 응. 읽어보세요. 디자인 so 망했다. 그런 거 있어? 지나가다가 저거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. 디자인이 이상하다 싶은 것들? 나는 약간 예술로 받아들이는 편이야. 그것마저 작가가 뭔가 생각이 있지. 자, 아. 나 오래. 왜 그래, 나한테? 발이 되게 동그랗다, 그치? 아. 이거 진짜 생각을 하고 만든 건가? 이거 그거 아니야? 기능성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디자인만 이쁘면 된 거. 그리고 딱 그 위치에 아 여기 넣으면 되겠지 하고 놓고 한치 앞을 모르는. 아 나한테. 이것도 좀 의도한 건가? 아 이건 아니... 의도하지 않은 것 같아. 내가 엄마라면 우리 아이들을 낳을 때를 회상할 것 같기도 하고. 아. 이거는 100%야. 잘 만들었다. 어, 이거는 100%야. 이거는 100%고 나 같아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. 아, 의도했다? 어. 이게 100% 의도한 거지. 마블이 이걸 오케이 한 것도 웃기다. 내 생각에는 휴지 안 뽑고 이게 컨펌 냈겠지. 컨펌 낸 사람도 이렇게 막 뽑힐 거 생각을 못하고 컨펌을 내리고 디자인을 한 사람 뒤에서 웃는 거지. 아, 추락하네. 항공사에서 이런 거 엄청 예민한데. 근데 이렇게 한 거야? 치고 아니에요? 이 비행기 사고들이 너무 크게 나니까 승무원 면접이나 이런 거 볼 때 무속인들 같이 봤다는 얘기도 있어. 이런 자잘한 것들 있잖아. 이런 거에 진짜 예민해. 이건 근데 좀 너무했다. 어. 아! 뭐야? 요! 아! 검! 이거는 아 이거는 100% 찍은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야. 아... 이 위치 앞에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. 손 이렇게 잡고 있잖아. 아 옆에서 찍어서 옆에, 어, 옆에 이렇게 아... 쥐고 있어. 야, 좀 힘이 없네 근데? 일이 끝났나 보지. 애들이랑 오늘 놀아주는 게 아 놀아주느라 끝났다. 끝났다. 아, 일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근무가 끝났나 봐. 아, 무슨 생각하는 거니. 아 그래 일. 아 씨. 뭐야? 네? 계단이 여기 있고 문이 여기 있어. 아 이거 진짜 실패지. 근데 이거 옮길 수 있나? 없겠지? 저 돌덩인데? 없을 것 같아. 엄청 무거워서? 아 이거를 약간 그런 건가 보다. 계단을 이렇게 놓고 컨테이너로 집을 딱 옮겼는데 컨테이너 옮겨주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보고 어 괜찮다 하고 갔는데 계단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. 이거 그런 거네. 아~ 아이스크림 안에 뭔가 있는 거? 젤리구나 밖에가. 아 젤리야. 어, 젤리다. 근데 왜 이거를 이거 의도했다고 보십니까? 아 이거를 의도하면 민원이 엄청 들어갈 것 같지 않나?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했지? 그냥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 가운데를 왜 그렇게 했지? 어우 난 먹기 싫을 것 같아. 나도. 뭐야? 뭐야? 마네킹 비율이 그 마네킹 뭐야? 왜? 근데 현실적이다.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이러지 않지.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뒤에 있는 마네킹들은 되게 정상적인데? 그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라 하면 우리가 자주 보는 마네킹들인 거잖아.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어깨 골격이 저렇게 큰 거지 원래 마네킹이. 이게 비현실적이야. 뚱뚱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도 이렇게 찍이지만 골격이 저렇게 크지 않아요. 여기 통이 크지. 정말 알 수 없는 디자인이야 이거. 어디야? 우리나라야? 한국이지 뭐. 어, 웰메이드 그거네. 그 말뚝박기. 그 말뚝박기. 어. 외국인들이 보면 되게 놀라긴 하겠다. 맞아. 나는 근데 학교 다닐 때도 말뚝박기 싫어했어. 아 진짜? 근데 여자들은 말뚝박기 잘 안 하잖아. 느낌이 좀 뭐라고 해야지? 그냥 보고 있어도 저거 얼굴을 저기. 아 누나 많이 성숙했구나. 아. 아 나 이거 진짜 와 양쪽 둘 다 못 여네. 내 생각 이거 상사가 낀 사람 흔들려고 찍은 거다. 이게 말이 되냐? 미쳤냐? 이러면서 아... 아 이런 비키니 어떠십니까? 아 좀 징그럽다 근데. 그니까 진짜 무슨
말할 것 같이 생겼네요. Hi everyone. 아 근데 쓸데없이 너무 고퀄리티라. 고시로 음영 왜 줬어? 뭐야? 뭐야? 왜 거울이 근데 저기 올라가 있어? 싸는 거 보러. 싸는 걸 왜 봐? 그니까. 아니 그 거울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. 이거 완전 변태 아니야? 심지어 이렇게 대화 써들어보면 여기 변기 있는데 다 보겠다. 아 너무 싫어. 여기 사인 누가 했냐? 거울에. 맞는 사람이겠지. 야 니네들 화장실 한번 즐겨봐 이러면서. 아 뭐지 이거 그거 아니야? 임신했는데 왜 임신 테스트기를 써? 그니까. 바보 아니야? 이 정도로 배부르면 임신 된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는 진짜 100%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만든 거야. 심지어 디테일이 배꼽도 이렇게 디테일로 있는데. 대박이다 진짜. 아 깜짝이야. 아 꽃무늬인 거지? 어. 아이씨 이거 진짜 디자인 잘못됐다. 아. 이거 잘못됐다. 이거 만... 아 나 지금 깜짝 놀랐네. 아... 이거 진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할 것 같은데? 어. 하고 아닌가? 하고 가고. 어떤 남자가 와서 이렇게 묶어주면 어떡해? 씩 가는 거지 뭐. 어? 아, 아 이거는 의도다. 얘 이거 어떻게 의도야? 이거는 의도지. 이렇게까지 위치가 정확할 수 있다고? 이거 모델이 뭐라 하겠지. 그게 모델이 수석해도 돼. 이거 진짜 너무 이건 좀 추행 아니야? 추하지.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. 아 에이. 심지어 안경 광고야. 그니까. 아. 어때? 아니 차라리 글자를 이렇게 할 수 없었나?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주름 자국이 심해? 그니까 진짜 성의 없이 했다. 심지어 좀 광고 비싸 보이는데. 그니까 이렇게 높은 데까지 하려면 우리 집에 스팀 다리미로 달아주고 싶다. 이거 근데 아니, 귀여운 니네인데 이거 불면서도 기분 이상할 것 같은데. 아 나 안 불 거야. 난 안 할 거야. 엄마 이거 좀 불어줘. 넙. 넙. 너도 하지 마라 근데. 뭐야? 우리 안에서 잠궈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지 잠금 장치가 잘못됐잖아. 애. 이렇게 잠가가지고 자물쇠 아, 같은 걸로 잠가야지. 조금. 아 그렇네. 어 이게 뭔 의미야. 이거는 여자 이렇게 만나는 거에. 그렇네. 이거 그냥 아들한테 야 자물쇠 좀 설치해라 그랬는데 이렇게 설치한 거야. 티네이저. 그래 그래서 아빠가 사진 찍으라고 그치. 영상 찍으라고. 그치 이거 전 세계에 너의 무지를 알리겠다 이러면서. 아 어떻게 해야 돼? 등 대고. 아니지 이렇게 하고 해야지. 그리고 할 때는 하나 둘 셋 같이 하고. 어땠습니까? 정말 세상에는 쯔는 있지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. 어플을 만들 때도 디자이너랑 개발자랑 많이 싸우잖아. 아 그래? 디자인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개발자는 안 됩니다. 많이 싸우고 많은 사람의 컨펌을 좀 받아야 되겠다. 일부러 그러면 진짜 천벌 받습니다. 진짜로. 아니야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. 진짜 그러지 마세요.